안녕하세요. 전녹수입니다. 오늘은 마인드맵 프로그램인 싱크와이즈로 독서 마인드맵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맵을 꺼내고요. 일단 지난번처럼 돋보기를 꺼내겠습니다. 윈도우 접근성 돋보기를 작업 표시줄에. 자, 이 돋보기 기능 단점이 있죠. 녹화 때 마우스 포인트하고 재생 때 마우스 포인트가 좀 틀립니다. 그리고 렌즈 기능은 좀 어지럽죠. 감안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컨트롤 엔터로 올리고 드롭다운해서 오늘은 심화학습에서 구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독서 마인드맵 작성할 책 제목은 구글 활용 전문가 되기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독서맵 작성 요령은 첫 번째, 책을 읽는 목적을 명확히 한다. 목적이세 하나라도 얻는다. 무엇을 얻고 싶은지 명확히 한다. 두 번째, 책의 큰 흐름, 목차를 매핑한다. 오늘 저희가 이것 위주로 할 거거든요. 테두리를 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읽으면서 해당 목차에 세부 내용을 매핑한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혼자 할 거거든요. 빠르고 가볍게 한번 천천히 심도 있게 여러 번.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때 내 생각에 따라 내 식으로 매핑한다. 모든 걸다 저버리고 하지 말 것. 책을 그대로 베끼지 말 것. 내가 이해한 형태로 표현할 것. 다섯 번째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독서맵을 완성한다. 볼까요? 첫 번째, 기본 정보. 제목이나 표지, 이미지, 분야, 저자, 출판사, 페이지 수, 그 다음에 선정 이유, 독서 기간, 읽은 횟수, 평가, 그 다음에 읽은 내용, 인상 깊은 문장, 중요 키워드, 그 다음에 서평 쓰기, 느낀 점, 소감, 나이 다짐, 이런 순으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할 책의 큰 흐름, 목차를 매핑한다의 이제 오늘 할 세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중심 가지의 책 제목 입력. F9으로 인터넷 책 검색하기. 도구 화면 캡처 기능으로 책 표지 가져오기. 이 도구에 보면 화면 캡처 기능이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노트 기능으로 책 소개 및 저자 소개 내용 메모하기. 오른쪽에 보면 노트 기능이 있거든요. 도서 정보 인터넷 주소 하이퍼링크 걸기. 목차 엑셀로 가져와서 공백 없애기. 그 다음에 목차를 구조화하여 다중가지 추가하기, 컨트롤 스페이스바, 부모가지 추가하여 목차를 유형별로 분류하기, 가지 방향 바꾸고 제목 꾸미기. 오늘 할 결과물을 미리 살펴볼까요? 구글 활용 전문가 되기, 중심 가지의 책 제목을 입력하고 인터넷으로 책 검색해서 화면 캡처해서 이 표지 책 표지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노트 기능을 활용하고 하이퍼링크를 걸고, 목차를 엑셀로 가져와서 공백 없애면서 다중구조 추가하고, 요것만 잘라서 볼까요? 한 단계 더 내리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한 단계 더 내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아마 될 겁니다. 이제 책을 읽어가면서 매핑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계속 되겠죠. 이렇게 계속 이제 올라가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해서 한번더 접으면 요리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원본에 갖다 붙이는 작업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새 파일을 하나 열고요. 제목을 구글 활용, 이책 제목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F9 키를 칩니다. F9, F9번 치면 더보기에 책 메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책 메뉴가 앞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앞에 나와 있는 경우거든요. 구글 활용 전문가 되기는 검색창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책 가서 우리가 찾는 책이 이거거든요. 해서 맵으로 가시면 도구에 캡처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 캡처 하면 아까 그 화면으로 가죠. 가서 캡처 상태가 되면서
원하는 만큼 캡처하면 다시 돌아가겠죠. 캡처 후에 손가락을 딱 놓으면 요 돌아가죠. 여기에 책 소개가 있죠. 책 소개를 노트에 메모를 이제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 소개를 오른쪽 마우스로 복사해서 맵으로 가서 노트에, 오른쪽에 노트에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노트가 뜨죠. 이제 만약에 이게 닫혀도, 오른쪽이 닫혀도 노트를 누르면 다시 항상 이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만 갖다 대도 이렇게 뜹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웹사이트로 가서 이 주소를 복사하셔가지고 맵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하이퍼링크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아이콘이 보이죠. 이것을 누르면 언제든지 책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키웠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언제든지 나중에 넣기로 하고 제목 가져오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 쭉 내려가시면 목차가 있지 않습니까? 챕터 1서부터 챕터 5까지만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목차 펼쳐보기가 있습니다. 이걸 쭉 눌러보면 챕터 25번까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챕터 1서부터 챕터 25번까지를 복사를 합니다. 25번까지. 컨트롤 C 해서 엑셀을 여시고 아무 데서나 붙여넣기 해주시고 공백을 빼내기 위해서 번호를 붙이십니다. 앞에 열에다가 끝까지 번호를 붙이고 컨트롤 A에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에서 정렬을 하면 되죠. 2열을 하겠습니다. 2열. 그래야 이제 공백이 빠지겠죠.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공백이 있죠. 공백 다 빠지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한 칸을 넣어줍니다. 삽입 넣고 챕터가 맨 앞에 있었죠. 그죠? 챕터가 1열. 나머지가 2열. 다시 컨트롤 A해서 정렬을 D열로 다시 해주면 사이트에서 본 목차 순서대로 되어 있겠죠. 그죠? 챕터 1, 0, 1, 2, 챕터 2 이렇게, 챕터 3 이렇게, 챕터 4 이렇게. 자, 그럼 D열은 이제 필요 없죠. 공백도 빼냈으니까 삭제. 그 다음에 이거를 전체를 컨트롤 A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맵으로 가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치면 다중과지 추가거든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다중과지 추가가 나오죠. 한번 볼까요? 다중과지 추가. 많은 가지를 한꺼번에 만들고자 할때 사용합니다. 한 줄에 한 가지가 만들어지고 맨 앞에는 스페이스를 띄우면 우리는 스페이스 대신에 엑셀 셀로 이용한 거거든요. 다른 문서에 있는 목차나 텍스트를 복사하여 붙여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유형별로 분류해야 돼요. 이게 챕터 1번부터 챕터 25번까지 있거든요. 물론 이 안에는 뭐 이렇게 또 서브 메뉴가 계속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이건 우리가 닫은 상태고, 이게 Shift나 Ctrl 키 누르면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설문,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이거는 스마트 워크죠. 워크 스마트. 이건 컨트롤 왼쪽 화살표를 치면 부모가지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멀리 떨어진 것도 한 번에 이렇게 집계가 되면서 워크 이런 부모가지를 추가하고 드라이브, 캘린더, 뭐 주소록, 울킵 뭐 이런 거는 스케줄에 해당되겠죠. 그죠? SCGDULE 스케줄인데 구글 드라이브는 클라우드로 할게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지메일, 그 다음에 행아웃, 그 다음에 미트, 그 다음에 알로 이런 거는 커뮤니케이션이겠죠. 그죠? 컨트롤 왼쪽 화살표 C-O-I-O-N 그 다음에 번역
지도, 뭐 트렌드, 구글 검색, 학술 검색, 네. 크롬 설정 이런 것은 서치에 해당되겠죠, 그죠? SEARCH. 그다음에 유튜브, 뉴스, 드로잉도, 사이트도, 뭐 요것도 스크린캐스트, 요까지를 미디어라고 하죠. 그러면 분리 안된게 25번. 25번은 워크스마트에 들어가기로 하죠. 그러면 끌어다가 요 형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가지를 좀 바꿔볼게요. 방향을. 요걸 해볼까요? 5개 분류를 했죠. 워크, 스케줄, 커뮤니케이션, 서치, 미디어. 그 다음에 아까 화면 캡처가 있었죠, 그죠? 화면 캡처를 다시 하면 도구에 화면 캡처 하면 그 사이트로 가죠, 그죠? 여기서 원하는 만큼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맨 앞으로 가져가기. 맨 앞으로 가져가려면 사이즈는 크게도 할수 있지만 줄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이렇게 됐죠. 다 됐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서치겠죠, 서치. 그래서 서치를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서치도 제일 많이 쓰는 순서대로 하려면 이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뭐 크롬을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구글 검색을 많이 하겠죠, 그죠? 지금은 챕터 순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쓰는 순서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학술 검색. 자, 여기서 이제 색깔을 칠해서 완성하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자, 오늘은 싱크와이즈로 구글 활용 전문가 되기 독서 마인드맵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죠. 감사합니다.